저 할아버지 보러 가려고? 내려. 아이고 할아버지 땅에. 부치야. 짬이야. 아니 안나.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아니. 부치야. 너 니가 바빠 가지고 할아버지가 맞다 고생했다 이놈으로 고생했다 아니야 들어가자 아 그러네 아무것도 안 보이네.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은데. 부치야 털어. 열거든요. 점프해봐. 알지. 부처 일로 와봐. 일로 와. 일로 와. 부처야. 저는 아빠한테 가봐. 아빠한테 가. 일로 와. 아빠한테 가봐. 일로. 이제 해돋이를 보기 위해 부추와 함께 이렇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추야?
40분 정도를 달려가지고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 낮에도 왔었는데 다 해운에 걸쳐가지고 이게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다시 한번 오늘 촬영을 하러 부추랑 이렇게 왔습니다. 한번 이제 짐을 챙겨가지고 또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5시 50분이면은 해가 뜬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한 이제 40분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부추야? 얼굴 한번 보여주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점점 이뻐지네요. 사실 여기는 올라가는데 한 5분 정도면은 충분히 갈 수 있고요. 전망대는 저기 바로 보이고요. 아이고, 부추 얼굴 한번 보여주고. 그렇지? 이렇게 절이 절벽에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해도시 잠겼네요. 아, 이렇게 잠겨가지고 아까 주차장에서 다시 찍어야 될 것 같네요. 네, 저렇게 바로 보입니다. 뭐 어쩔 순 없지만 주차장에서라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또 절이 있는데 입구가 막혀있어가지고 들어가질 못했어요. 뭐 어쩔 수 없죠. 네, 저기 너머로 바다가 조금씩은 보이기 시작하네요. 여러분들께도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해도 뜨려고 하고요. 오늘의 일출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부추랑 산책을 좀 하고 있을게요. 부추야. 네, 아까 봤던 보현암 왔습니다. 잠시 부추랑 한번 구경만 하고 갈게요. 여기서는 크게 뭐 보이는 건 없네요. 오. 네. 저기 멀리 아까 있었던, 아직도 문이 닫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집으로 또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집으로 가려다가 폭포암이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아까와 다르게 좀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걸어 올라가다 보면은 이렇게 돌상들이 있습니다. 부추만 신이 났네요.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엄청 가파릅니다. 그리고 불경 소리가 이렇게 들리네요. 부추야.
폭포함에 걸맞게 폭포들이 이렇게 계속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 폭포는 이게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는 길이 1km도 안 되긴 하는데 너무 가파라요. 아이고, 드디어 다가갑니다. 벌써. 네. 우리가 볼 폭포는 바로 저 폭포입니다. 이곳은 또 애완견 출입 금지네요. 네, 또 반려동물 출입 금지라서 그냥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부추야? 부추도 짜증이 나나봐요. 어쨌든 반려동물이 없으신 분들은 저 폭포를 구경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추야, 일로 와봐. 일로 와. 안 해줄 건데? 부추 일로와. 부추 아빠 간다.